네. 자, 여자 500m 결승전입니다. 중국의 왕멍, 캐나다의 마리아는 생즐레, 헬레나 로베르츠, 제시카 그렉, 캐나다 선수가 3명입니다. 네, 캐나다 선수 3명에 중국 1명인데요. 네. 지금 어제 1500m 결승에서는 모두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이죠. 네. 자, 두 번째 날 500m 결승전에는 빨간색 유니폼 입은 선수들만 남았습니다. 지금 왕멍 선수가 조금 빨리 스타트를 했는데요. 왕멍 500m 부문에서는 뭐 난공불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1500m 경기에서 그 칼리나 로베르츠 선수가 5위를 하면서 지금 5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포인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1000m에서는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네. 자, 왕멍을 지금 뭐 캐나다 선수들이 포위한 듯한 느낌도 들고 있지만 왕멍은 항상 고요하죠. 네, 워낙 500m에서는 독보적인 선수이기도 한데요. 네. 자, 여자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왕멍. 역시 왕멍 선수 치고 나가죠. 빠르죠. 가장 앞에 있습니다. 자, 캐나다 선수 3명이 뒤를 추격하고 있고요. 왕멍 앞서 나갑니다. 페이스가 초반부터 무섭습니다. 아, 멀찌감치 달아나는데요. 네. 지금 캐나다 선수들끼리 2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즐레 선수가 2위고요. 벌써 득점 줬어요. 네. 자, 여유 있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네, 로베르주 선수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로베르주와 생즐레 뭐 2위 다툼을 벌이고 있고 왕멍은 여유 있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 선수들끼리 2위 다툼을 벌이고 있고요. 왕멍 자, 마지막 바퀴인데요. 멀찌감치 달아나는데 왕멍 약간 삐끗했어요. 하지만 놓치지 않습니다. 왕멍. 네, 네, 들어오는군요. 아, 왕멍 로베르주 생즐레인데요. 순간 왕멍이 뒷짐진 상태에서 삐끗했었고 네. 뒤에서 로베르주와 생즐레 그 틈을 노려봤습니다만 삐끗하면서 순위가 바뀌나 했는데 바뀌지 네. 않네요. 결국은 왕멍 500m에서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아, 여유 있게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하면서 결승전 경기를 풀 때 뭐 예선 풀듯이 네, 살짝 삐끗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냥 바로 돌아왔어요. 순위가 바뀌나 했는데 아쉽습니다. 로베르주가 약간 손을 짚는 모습도 있었는데 크게 뭐 방해를 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오히려 캐나다 선수들 두 명이 약간 접촉이 있었고 왕멍 마지막 골이 나면서 굉장히 안쪽을 의식하면서 골이 나는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하든 1위로 들어오는군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왕멍 선수가 다시 34점을 얻게 되면서 박승희 선수와 동점을 이루게 됩니다. 네. 지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현재 1위의 선수에게 빨간 헬멧을 씌우게 해서요. 네.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 표시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박승희 선수 그냥 노란 헬멧을 쓰고 나왔어요. 네, 같은 헬멧을 쓰고 나왔는데요. 자, 왕멍, 칼리나 로베르츠, 그리고 마리아는 생겔레, 제시카 그렉의 순서입니다. 캐나다 선수 3명이 중국 선수